중생을 위해 사서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타인을 위해 이타행을 하며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보살의 행위죠. 사서법이라는 것은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인데요. 이제 보시는 뭐 당연히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그 보살의 마음가짐, 그건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로 중생을 섭수한다 하는 거예요. 섭수한다는 건 중생을 나처럼 내 자식처럼 받아들여 준다, 따뜻하게 품어 안아준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네 가지 어떤 자비와 사랑의 실천 행위죠. 첫째는 보시, 남들에게 나에게 있는 마음으로도 말로도 법으로도 무애시라고 두려움 없으로도 또 물질로도 제시로도, 그러니까 제시, 법시, 무애시라고 해서 재물로 나누고 법으로 나누고 또그 사람의 두려움 없게 해주고 그 사람을 힘들지 않게, 두려움이 없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다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 두 번째는 애어라고 해서 상대방을 대할 때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어, 사랑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이 보살의 네 가지 이타적인 실천 수행의 사서법의 두 번째로 애어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습관, 이거를 되게 쉽게 여겨요. 별거 아니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중요성이랄까요? 말의 그 비중, 강도, 이것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하죠. 중요한 점이요, 타인에게는 막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는 말을 막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편하니까 뭐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가족에게 말을 하나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죠. 잘못으로 따진다면 사실 남들은 두번 다시 안볼 수도 있잖아요. 뭐 남들에게도 하면 안 되지만, 남들에게는 한번 그래 해놓고서 다시 안볼 수도 있지만, 자식, 남편, 아내, 부모님은 평생 보고 살잖아요. 평생 보고 사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었다. 보통 그 부부분들이 상처받을 때 그러시거든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당신이 나한테 했던 그 말, 난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평생 이게 정말 이렇게 앙금처럼 담고 살고, 또 그럴 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걸 가지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죠. 마음을 꽉 닫고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이 완전히 닫힌, 그냥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뭐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사람하고 산다, 근데 마음으로 완전히 닫힌, 그게 주로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말 하나 잘못한 것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오래도록 그렇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서법의 이제 세 번째는 이행이라고 해서 이타행을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이로운 행, 타인을 돕는 행,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이타적인, 그러니까 나 하면서 나라는 아상과 아집, 에고에 담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만을 우리는 보통 하고 살잖아요. 무슨 행을 하더라도 나에게 이익되는 행을 한단 말이죠. 나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굳이 내 그걸 뭐하러 하지?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행위의 원동력이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그 행위의 원동력이 타인을 위한 행,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것이 이제 보살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슨 행을 하더라도 자신이 잘 되는 행, 자신을 위한 행, 나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그래도 정말 복 짓는다는 마음으로라도 온전히 타인만을 위한 행, 그것을 내가 할수 있는가? 근데 오늘 하루 온전히 나를 중심에 놓고 하는 행위 말고, 그건 뭐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 나에게는 전혀 이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온전히 타인만을 위해서 한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 이타행. 그래서 나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지만 그를 위해서
짐이 무거운 할머니, 모르는 분이지만, 두번 다시 내가 보답받을 일도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에 기꺼이 내서 한 10분, 20분, 30분을 그 무거운 걸집 앞에까지 들여다 드렸다든지.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예전에 몇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인도에 갔을 때, 비가 막 척척 추적추적 내리던 때였는데, 거기는 인도 작은 소도시라, 뭐 여행자도 없는, 여행 인프라도 전혀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대중교통도 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식 버스, 정식 기차 이런 게 없는 곳이어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트럭 같은 곳에 사람을 몇명 이렇게 실어서 어디까지 옮겨다 주고, 이런 이제, 그런 좀, 비공식적인 교통수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교통수단이 있다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에서, 인도인 그 현지 한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었어요. 저도 우산도 없이 걸었었고, 저한테 와서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어서, 뭐 기차차차 얘기를 했더니, 정말요, 한 30분, 40분? 꽤 오랜 시간. 뭐 아직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제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계속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의심이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몇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나를 위해서,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비까지 맞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처음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저를 그 트럭 같은 차에 이렇게 실어주고, 어디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이분을 어디까지 모셔다 드려라 라고 이제 그 기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제 짐까지 이렇게 탁 실어다 주고, 제가 이렇게 높은 트럭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뒷자리에 올라가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거기 뭐, 트럭도 좀, 오래된 트럭이고 막 그랬는데, 여기 이만큼 쭉 찢어졌어요. 지금도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 찢어진 흉터를 보더니 그분이, 제가 이쪽 손에는, 막 땀이 많이 나고 인도에서 그러니까 또,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막 풀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질끈 묶어주고는, 그러고는 비 사이로 휙 돌아서고 전 여행하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인도 여행자들, 많은 인도에서는 작은 도움이라도 하나 주면은 뭐 원달러 원달러 그래서 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분은 그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거를 탁 묶어주고는 돌아서 그냥 확 지나가는데, 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면서, 이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도 바라는 거, 저는 당연히 뭔가를 바라겠지 하고, 바라면 얼마를 줘야지 하고, 마음 계산 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차를 타자마자, 이걸 묶어주자마자 그냥 바로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경황이 없어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와, 정말, 더구나 그곳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 소도시라, 심지어 영어 하는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잘.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그런 도움을 주고 확 가는데, 야, 정말 이행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그 원동력은, 그 자신을 위하는 거였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겠어요. 온전히 저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한 그 감사함, 그게 제 인생에 너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타행을 하는 것, 나만을 위한 삶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시섭 이행 섭수한다고 해서요. 보시섭 이행섭, 아,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사섭이라고 해서, 이제 스님들께서 그러죠. 옛날에 스님들, 고승 큰 스님들 보면, 시장에 가서 막 같이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원효 스님도 막 시장통에 가서 머리도 기르고 시장통에 가서 막 표주박을 두드리고 무예 춤을 추면서, 무예가라는 노래를, 걸림없는 그런 지혜의 노래를 부르면서 중생들을 제도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또 이제 고승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시장 통해 가서 시장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거 같이 하면서 그들 힘든 거 하면 같이 힘든 대로 하면서 그렇게 포교하고 공부를 깨우쳐 주는 일이 많습니다. 세계 살아있는 4대 생불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의 그 숭산 큰 스님 같은 분도 처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현지인들을 그 포교하실 때 그때 뭐 스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뭐 세탁소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대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또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역하지만 제가 군법사로 있게 되면 군법사로 있는 동안에 이제 군에 군승으로 계시는 스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처음에 저희가 군에 입대할 때 이제 입대전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교구에서 이제 소집 교육을 하는데 소집 교육할 때 이제 첫 공양 점심 식사 시간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그 고기를 이만큼 해서 이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아해서 웬 고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에 입대하고 훈련을 받게 되면 장병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장병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동사섭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군대 가가지고 고기는 빼달라, 오신 채는 빼달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스님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할것 같으면 뭐하러 군대 가느냐? 우리는 동사섭을 하기 위해서 그 동사섭이라는 건 같을동 일사자 같은 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해줌으로써 그것을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아주 큰 좌절 절망에 빠졌을 때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같은 일을 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도움을 주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큰 힘든 일이지만 저 사람은 승승장구만 하고 좋은 일만 있는데 나한테 좋은 일 얘기를 해줘도 이게 좀 좋게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시험을 봤는데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졌다. 근데 그 붙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지는 붙었으니까 저런 말 하지 하고 안 듣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떨어진 사람이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게 얼마나 더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과 이제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 타인을 구제할 때는 타인을 도울 때는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동사섭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도와줘야지.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인데 내가 서비스로 너희들 좀 도와줄게. 한 마음으로 그런 상을 가지고 가서 돕는다면 그거는 진정성이 의심받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동사섭이라는 덕목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